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연수동 나름 살아있는 상권의 도로 건너에 공원이 있어 더 돋보이는 가성비 좋은 2층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엔 남한강이 조망되는 시원스런 뷰의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상가주택의 위치입니다. 상가주택의 동쪽엔 남양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고 남쪽엔 중앙초등학교, 북쪽엔 15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네요. 상가주택을 남동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남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동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북동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남서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상가주택 앞 남양공원의 모습입니다. 2층 주택의 거실이고요. 큰 방이고요. 중간방이고요. 작은 방이고요. 욕실, 화장실이고요. 주방이고요. 2층 주택의 현관 모습입니다. 제가 촬영 중인 이곳은 충주시 연수동의 주택가이고요. 비석농산 간판이 있는 2층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으로부터 100여 미터 남쪽 방향에 중앙초등학교가 있고요. 서쪽 방향은 제법 넓다란 주택지로 이루어져 있네요. 요 상가주택의 위치적인 최고의 이점은 길 건너 바로 코앞에 중형 사이즈의 남양공원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종 체육시설을 비롯하여 쉼터시설과 공용 화장실, 아이들의 놀이터와 산책로 등 주민들의 놀이공간으로서 아주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상가주택의 100여 미터 북쪽 방향으로 아파트가 보이실 텐데요. 임광, 세원, 우림 등 1500여 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입니다. 중형급 공원과 중형급 아파트 단지가 지척이라면 기본적으로 웬만큼은 상권이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상가주택이 위치한 곳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대지 51평에 건축면적 30평, 연면적은 55평입니다. 건물의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되어 있고 95년에 준공된 세면벽돌조의 건물인데요. 27평 면적의 1층은 공부상 학원과 점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학원과 점포 두 칸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점포 두 칸은 보증금 800만원에 월 55만원으로 임대 중인데 월 30만원으로 임대 가능한 학원이 아쉽게도 공실이네요. 주택의 뒷마당을 보시는 중인데요. 주로 1층 세입자분들이 물품 보관용 공간으로 사용되는 듯 보이고 1층 공용 화장실 두 칸이 있네요. 보시는 것은 상가주택의 북측면이 되겠고요.
도로가 쪽으로 쪽문이 나 있고 도시가스 배관 시설이 보이네요. 지금까지 상가 3칸 중에 한 칸이 공실이라서 보증금 800만원에 월차임 55만원이 나오는 1층 주변을 둘러봤고요. 다음 영상으로 2층 주택의 내부 모습 보여드릴게요. 왼쪽으로 커다란 신발장이 있는 28평 주택의 현관을 지나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이 주택은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하고 있고요. 방 3개, 거실과 주방, 욕실 화장실 하나의 구조입니다. 동쪽으로 커다란 창이 나 있는 거실을 보시는 중인데요. 저 문을 열면 남양공원이 훤히 보이는 거겠죠. 주택의 방 3개 중 큰 방을 보시는 중이고요. 북쪽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 동쪽엔 커다란 창이 나 있는데요. 창문을 열면 역시나 공원이 보이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시원한 느낌을 주는 거실이 천정이네요. 여기는 작은 방인데요. 희한하게도 창이 남쪽, 남동쪽, 동쪽으로 3개나 나 있고요. 더 희한하게도 요즘엔 보기 드문 벽장이 설치되어 있네요. 남쪽으로 커다란 창이 나 있는 중간방이고요. 이 방에도 벽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서쪽에 있는 문을 열면 작은 발코니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햇볕이 잘 들 것 같은 요 방은 아이들 용품으로 가득 차 있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데요. 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잔뜩 묻어나네요. 여기는 서쪽으로 작은 창이 나 있는 욕실 화장실입니다. 깔끔하면서 널찍하죠? 북쪽으로 창이 나 있고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된 주방의 모습이죠. 대형 냉장고 두 개가 설치되고도 공간이 넉넉하네요. 여기는 주방에 딸린 다용도실의 공간입니다. 주택의 북쪽편 뒷베란다이고요.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요. 보일러실을 겸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2층 상가주택의 2층 주택 내부를 다 둘러보셨는데요.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괜찮죠? 이 주택은 현재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5만원으로 임대 중입니다. 다음 영상은 옥상에서 보여지는 주변 풍경인데요. 큰 의미는 없겠지만 보너스 영상으로 마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름 살아있는 상권에 특히 집 앞 공원이 돋보이는 가성비 좋은 2층 상가주택입니다. 소재지는 충주시 연수동 753-16번지이고요.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도로는 10m 도로에 접해 있고요. 대지의 면적은 51평, 건물의 연면적은 55평, 건축면적은 30평이네요. 층수는 2층이고요.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구조는 세멘 벽돌조 구조이고요. 구성은 학원, 점포,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준공은 1995년도 준공이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차시설은 없네요. 매매가는 2억 7천만 원, 2억 7천만 원입니다. 1층의 평수는 27평이고요. 학원, 점포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학원이 공실인 상태입니다. 보증금 800만 원에 월차임 55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되고 있네요. 2층의 면적은 28평이고요. 주택입니다. 현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45만 원으로 임대 중이고요. 그래서 총 보증금 1800만 원에 월 100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건물이네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